평창 올림픽 때큰 사랑을 받았던 여자 컬링팀. 팀킴 선수들이 지난해 인권침해 실태를 폭로했는데요. 정부의 감사 결과 폭로 내용 대부분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 등이 실시한 합동감사 결과 여자 컬링 선수들이 지도자 가족에게 상시적으로 인권침해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외모 비하와 폭언은 물론 언론과 인터뷰할 때는 김경두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 직무대행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대회 상금이나 후원금도 제대로 정산받지 못했습니다. 지도자들은 약 9,386만 원을 선수들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해외 전지 훈련비와 국내 숙박비 등을 이중 정산하는 방법으로 정부 보조금 약 1,900만 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경두 전 회장 직무대행의 컬링팀 사유화도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2010년 이후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 직무대행의 부인, 장녀, 장남, 사위는 계약, 임명 등 정당한 절차 없이 경상북도체육회 컬링팀 지도자로 활동하면서 국가대표 지도자 수당을 수령하거나 자신의 장남인 김민찬 남자 컬링 국가대표 선수가 올림픽에서 주전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대표팀 지도자에게 강요하는 등 권한을 남용한 것도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반은 지도자 가족 3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보조금 환수와 징계 요구 등 총 62건의 감사 처분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